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창당을 위한 사명에 대한 헌시로 우리 이동승 목사님 나오셔서 청지기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명 헌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하나 되어 가슴 치며 울었는가 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예의 범절 해이해진 국가기강 종북 세력 좌파들이 거장치는 정치판을 강 건너에 불을 보듯 수수방관할 것인가 대척단도 한국교회 팍팍해진 전도환경, 빛과 소금 감당 못해 한결같은 위기의식, 국회 안에 이수쟁이 꼴심조차 못쓰는데 머지않아 그 결국이 너무나도 확실한 성도들아 일어나라 더 이상은 좌심하라 이번 기회 놓친다면 천추의 한 남을 진저 주의 종은 각성하여 선지자로 앞장서라 4.13을 기억하라 정치 혁명 이룰지라 대한민국 무너지면 종교 자유 어디 있고 이슬람을 용인하면 참남한 일 벌어지니 사단 세력 간파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라 한국 교회 하나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춤을 추어 다같이 시작 한국교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춤을 추어 한국교회 하나 되면 마사단 마귀 신을 떤다 한국교회 하나 되어 썩은 정치 도려내고 한국교회 하나 되어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의 당 이름은 기독 자유당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니셜 한자 한자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 기독 사상 보편 진리 이 땅 위에 펼쳐보자. 공명 정대 정치 실현 8천만을 신명나게 동려하여 아우르는 신바람의 대한민국 구태의연 청산하고 세시다의 깃발이라 자주 민주 평화 통일 국민의식 일깨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본부터 바꿔보자 유례없는 새로운 정치 영혼함이 하나되고 남과 북을 통일하는 대통합의 시대정신 당원 당교 국민 중심 원로들은 국정 자문 젊은 한국 미래 지향 지구촌을 선도하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독 사상 보편 진리 이 땅 위에 펼쳐보자 국명 정대 정치 실현 8천만을 신명나게 동료하여 아우르는 신바람의 대한민국 부대형 청산하고 새 시대의 깃발이라 자주 민주 평화 통일 국민의식 일깨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본부터 바꿔보자 유례없는 새로운 정치 영혼함이 하나 되고 남과 북을 통일하는 새 통합의 시대 정신 당헌 당규 국민 중심 원로들의 국정 자문 젊은 한국 미래 지형 지구촌을 선도하자.